아니 치아보 왜 가입 안 하시죠? 치아 상태가 안 좋은데 치아보 도대체 왜 가입 안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보험금 안 나올까 봐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저 보호망 열심히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치아보험 가입하고 저 보호망이 시킨 대로 두 개나 세 개나 최대 네 개까지 가입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 무려 500만원, 크라운시에 무려 한 치아당 14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많이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저 보호망을 믿고 가입하신 정말 수많은 분들, 2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철치료 한 치아당 500만원, 두 개면 1000만원, 세 개면 1500만원 받아들였고요. 크라운은 1년 뒤에 보존치료는 100%, 1년 전에 50%만 보장이 되잖아요. 역시 한 치아당 140, 두 개당 280, 세 개당 420만원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올려드렸고, 실제로 보험금 청구해서 저 보호망이 한 방에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치아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치아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치아 보험금 청구할 때 돈이 안 나올까봐, 요즘에 대중매체나 또 보호망도 치아보험 보험금 받기 정말 힘들다, 그리고 내 주변에 치아보험 가입했는데 정말 나중에 조사가 나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주변에 비질비질 하다 보니까 치아보험 청구할 때 정말 걱정돼서 차라리 내 돈 모아서 차라리 치과 병원에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할 때, 아 정말 나 까다로운 거 질색이야, 병원에 가서 그냥 견적 나오면 내 카드로 긁으면 되지,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의사들한테 또 어떠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치아보험을 꺼려서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품 설명이나 혹은 약관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깨알 같은 정말 생소한 단어죠. 이런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약관 해석도 정말 몰라서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 유리하게, 보험회사 입맛에 맞게끔 보험금 청구했는데 불이익 그리고 부지급 될까봐, 또한 상품 내용도 뭐 이렇게 어려워, 임플란트 브릿지가 뭐고 보존치료가 뭐고 보철치료가 뭐고 연간 3개 무제한 뭐 2년 전에 50% 1년 전에 50%,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보호망만 믿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 보호망이 무려 유튜브 영상이 2800개라는, 근데 800개 이상은 치아보험 컨텐츠를 다루고 있거든요. 치아보험 가입서부터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1, 2년 후에 해지하기 전에 어떠한 보험금 청구하고 어떠한 서류 위주로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상품들이 가성비 좋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력이 좋은지 하나부터 10, 20개까지 정말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것보다 나 바쁜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하신 분들은 저 보호망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요, 저 보호망이 보험료나 보장 그리고 보존치료가 뭐고 보철치료가 뭐고 지금 치아 상태가 어떻게 되고 고지사항은 고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초에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떤 서류 그 조사가 만약에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통장에 꽂히는 그 순간까지 저 보호망이 한 방에 논스톱으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보호망 지난 4년 동안 유튜브 찍으면서 정말 많은 컨텐츠가 있지만 정말 수천명이 뭐예요? 거의 10,000명 이상의 가입자분들이 보험금 청구해서 딱 한 명만 빼놓고 보험금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 한 분은 저한테 고지사항에 대해서 얘기 안 해서 아쉽게도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분 빼놓고는 많은 분들이 치아 보험금 청구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 보호망도 약간 해석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 또한 일단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적으로 못 받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받을 수 있는데 보험회사가 안 주려고 했대,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회사 맞서 싸워서 보험금을 받아들이는 저 보호망이 지금 옆에 있으니까 전혀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시겠죠? 자,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 보호망
잊지 마시고 항상 치아보험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가입을 했든 가입을 안 했든 간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저 보험왕한테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전부 다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보험금 잘 받았으면 저 보험왕 많이 많이 구독, 좋아요 홍보해 주세요. 요요요 아시겠죠? 자, 오늘 보험왕의 한줄평은요, 치아 상태가 무조건 안 좋으면 로또 맞은 겁니다. 치아보험 4개 중복해서 가입하기.